실망한 게 우리 하지훈 씨가 무슨 고민이 있어서 평소에 이렇게 좋아했다는 이 무릎팍 도사를 이제서야 방문을 해주셨습니까? 오늘의 진짜 고민이 뭡니까? 실제 나 하지원으로 사는 삶도 드라마나 영화 속처럼 재밌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에요. 그러면 일반의 하지원 씨의 인생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좀 심심하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사랑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안 심심한데. 저 항상 남자가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예, 인정하시네요. 예. 아, 이렇게 순순히 얘기할 줄은 몰랐어요. 아, 더 이상 저희들이 보호해드리겠습니다. 항상 남자 있었다는 거에서 저희들이 보호해드리. 아, 여기 더 가면 안 돼요. 누가 막아야 됩니다. 네. 오늘 뭐 이거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식으로 그 날짜를 발표하시고 공식 그 기자회견을 하셔야지. 갑자기 여기 무릎팍에서 우리 예능 부른데 갑자기 다 공개하시면은 우리 이거 벅차요. 저희들 그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뭐 유명하신 분이겠죠 뭐. 그쵸, 엄청 유명하죠. 예, 예. 이야, 일단 예고편이 나왔는데요. 이제 야, 저 남자 있어요. 이거. 10년 동안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캐릭터에 빠져 살다 보니 네. 다모에서 그 종상한 날이랑도 사랑을 하고 발레 생긴 일을 통해서 많은 배우분들과 조희선 씨와 소희섭 씨랑도 사랑을 할 때 네. 그때는 정말 익사이팅과 재미가 있는데 네. 빠져 나와서 일반의 집에 있는 하지원 씨의 인생은 너무나 심심하고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쩔 때는 드라마에 너무 그 생활이 너무나 행복하고요. 재밌으니까 작품이 끝나고 나서도 빠져나오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작품 없을 때 뭐합니까? 평소에도 되게 규칙적인 생활을 해요. 아침 8시 반에 네. 기상을 해서요. 응? 스트레칭을 하고 음악을 틀고 창을 열어요. 커피를 만들어서 직접 마시고 그다음에... 아빠도 간 건데요? 서재에 가서 서재? 어제 아파트랑 계약 돼 있지? 어제 서재 가서 이제 조격을 해요. 에이, 야, 서재에서 조격을 걸려. 오늘 왜 그러세요? 우리가 상상하는 여배우의 삶이긴 한데. 야, 아침부터요? 아침부터 조격을 한다고요? 네, 굉장히 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조격을 하면서 이제 컴퓨터를 하죠. 나에 대한 어떤 기사가 떴는지. 어? 봐요? 뉴스도 보고. 어, 그럼요. 예.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서재에서 그 조격을? 이렇게 집에서. 동시에 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하고 조격하고 이렇게. 아, 네, 그 서재에 다 준비가 되어 있나 보죠? 네, 여기 이제 책상 밑에. 지금 다 찍어내는 거죠? 맞다, 맞다. 브라보! 맞다! 아니, 말이 안 되는 우리 서재에서 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 그 샤워실에서 조격을 네, 해야지. 네, 네, 네. 어떻게 그거 서재? 이상해요? 아니, 좀, 예, 뭐 심해스럽습니다. 남들이 날 봤을 때 되게 유쾌했으면 좋겠고 또 나도 유쾌한 그런 에너지를 주고 싶고 네, 주고 싶고 또 그런 재밌는 사람들과 같이 또 보고 싶고 어울리고 싶고 그러니까 네. 이제 시대를 이제는 좀 바꿔야 돼요. 여기 오니까 너무 좋네요. 사실은 그 대한민국 최고 2배분들은 뭐 유명한 뭐 사업하시는 분들, 뭐 배우분들 항상 이렇게 연애하시고 또 결혼 발표도 많이 하시지만은 이 예능인들 얼마나 참 재밌고 예능인 중에 친한 분 없으세요? 저 올뺑 씨 친해지고 싶어요. 왜? 되게 귀여우세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예. 이미지를 이제 봉사 이미지로 가고 봉사 나누. 야. 희생. 아 지금은 잘났나? 참 진짜. 왜 내한테만 맨날? 국민의 힐링 천만 흥행핀 하지원. 고민은? 현실의 하지원도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재밌게 살고 싶어요. 아, 내 고민이랑 똑같네. 나도 외화 더빙할 때 보면 그냥 기분 좋다가 영화 끝나고 나면 목만 아프고. 아유. 아무튼 좋다. 지금부터 하지원을 산산치 파헤쳐보자. 아, 아!